여러분, 야외 채집하러 왔습니다. 밥 먹고 해루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앵금 박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앵금 박사님이랑 털개를 잡아서 오늘 냠냠하는 오늘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털개는 약간 희소할 거예요. 그쵸? 털개 처음 들어보셨지 않으세요? 털개요? 아이고, 털개 저 들어봤으면 털이 달린 개 아닙니까? 아이, 맞아요. 아, 그 친구를 해루질로, 여기 앞바다 보이시죠? 망망대해인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찾아서 오늘 맛있게, 위험해. 반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근데 지금 왔는데 바람 엄청 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개 여기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진짜 많아요, 조개. 여기 큰 거. 이거 보세요, 여기. 우와, 진짜 조개 이거? 네, 진짜 살아있어요, 다. 꺼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 이거 잡아야 돼. 유일하게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 돌개가 굉장히 색깔이 오묘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살이 쫀득쫀득하고 이 시즌에 잘 잡히지는 않지만 잡을 수가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고요. 지금 생명체라고 하면은 복섬 보이고, 복섬 그리고 조개 보이고요. 네, 그 이후로는 안 보입니다. 여기 있다. 아, 네, 작아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밝히는 부분에 개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돌개인데 좀 작습니다.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잡아가지고 좀 비춰주시면 제가 잡아볼게요. 주세요. 비춰주세요. 어디 갔지? 진짜 있다. 잡았네. 오! 오, 털개다! 오, 털개다! 오, 잡았어! 이야, 잡았죠? 네. 이게 털개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제 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그냥 보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가 지금 금지체장이 있어요. 그래서 7cm 이하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고 바로 풀어줄게요. 이야, 털 진짜 많다.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니까 그냥 바닥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돌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잡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제 걸어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우선은 얘는 바로 풀어줄게요. 반가웠어요. 아, 지금 한 마리 겨우 발견했어요. 아니, 사실 두 마리 있었는데 둘 다 착한 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방생해줬고요. 제 생각에는 또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첫 타이밍이니까 혹시 몰라요. 네,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깊은 데 갈수록 털개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수그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수초가 왜 이렇게 많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게임 오버예요. 오늘 진짜 제가 해루질 유튜버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래서 겨울에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털개 큰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졌다. 자, 여러분들 여기 물살 보이시나요? 이게 물살이 되게 약해 보여도 굉장히 센 편입니다. 지금 날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는 중입니다. 이야, 뭐야, 뭐 먹고 있는 거야? 아, 나 순간 돌개 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쁘게 생겼네? 엄청 큽니다. 야, 이게 깊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말이 이거지, 이거 쪼까딱하면 물 바로 들어가거든요. 아주 보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깊어가지고. 야, 이건 스킨 헤루질을 해야겠다. 스킨 헤루질이 뭐냐면 슈트를 입고 보글을 끼고 이제 산소통 없이 이제 수심이 낮게 여기 쪽을 이렇게 헤엄치면서 들어가서 잡는 건데요. 그걸로 잡으면은 돌개 잡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 여기 또 한 발짝 하니까 또 깊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시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지금 동해안 털개는 금지체장이 7cm가 맞아요. 그리고 산란철인지 모르겠지만 4월부터 5월 말까지 금지 기간이거든요. 채집 금지 기간인데 지금 제가 아까 잡아서 풀어줬던 거 있죠. 그게 완밤송이개라고 일명 털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금지체장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풀어줘도 됐었는데 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작더라도 다시 잡아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 운박사님이 잡으셨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장갑끼로 안 나오기만 했어도 내가 잡았는데. 잡았습니다. 야. 자. 오. 짜잔. 우와. 잡았죠? 아까 친구보다 훨씬 큰데요? 네. 엄청나게 오. 크죠? 야. 멋진 운박사님, 역시. 운박사. 운박사. 어. 제가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수초를 막 걷다 보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는 탈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계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말랑말랑해서 아, 탈피했나봐요. 네, 탈피를 했나 봅니다. 자, 제가 왼손을 한번 만져볼게요. 오! 어때요?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일단 털도 이때... 있고 까칠까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 라면을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자, 여러분 지금 약 3시간?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넘게 했어요 진짜. 근데 진짜 귀합니다. 안 보이고요. 여기가 포인트인데도 안 보일 정도면 이런 데서 하나도 하고요. 더 이상은 될까 하고 이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잡은 게 불가사리랑 조개랑 결국에는 한 마리, 그나마 잡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 마리지만 라면 하나만 맛있게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해물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해감 했습니다. 야, 이거 백합 아 대합이지 이거. 금지체장 아니거든요 이거랑 가자. 야, 엄청 크죠. 와, 한 마리만 하나 끓일 거라서 이거 한 마리만 먹어도 뭐 육수 좋아요. 육수 뽑는 데는 이거 한 마리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대합 먼저 둘까요? 다 놓을까요? 오늘 잡은 일용 양식. 자, 대합이랑 그 다음에 네. 왕방송이게. 네. 자, 들어갑니다. 물로 들어가서 해감했고 다 닦았어요. 이야, 뭐야? 이거 라면 들어가나? 와, 클로즈. 오, 오픈. 와. 와우. 이야, 엄청 끊는다. 오, 뽀얘졌어요, 뽀얘졌어. 너무 질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넣으면 돼? 아,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들어가나요? 조개 껍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냥 라면을 맛있으면 됩니다. 와, 이거 살 보세요. 이야, 진짜 사실 그 왕 방송에게 털개 잡으러 갔다가 이 얻어 걸린 거긴 한데 이거 없었으면 지금 큰일 날 뻔. 오픈! 우와! 진짜로? 야, 국물이요? 물을 누가 남겨? 물을 누가 넣었습니까 지금?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아, 맛있겠다. 매워. 라면 왜 맵지? 자, 맛있는데요? 오, 오, 침 싹 고여. 싹 고여요. 오, 진짜. 오. 오, 죽여주는데요? 매콤하니 시원하다는 맛인가? 자,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비주얼은요 이제 끝내줍니다. 와, 이거 탈피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 보들보들하네. 네. 근데 조개 맛인데요? 우와. 자, 반 잘라 먹을까요? 반반씩 먹죠, 반반씩.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야, 이게 와. 지금 이 털개가 탈피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제 생각에 껍질을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될 것 같고, 이제 보면은 육질이 약간 생선살처럼 약간 질기다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은 털이 진짜 많죠. 한 입에 먹어볼게요. 그거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새우 껍질째 있는 채로 먹는 건데 부드러운 껍질이에요.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끝!